한 위원장은 사실상 마지막 국회 출석으로 변명의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의적인 보도를 한 특정 종편을 퇴출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방송 통신 발전에 기여해야 할 방통위로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인면수심 한상혁 위원장은 낯뜨거운 버티기를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인면수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겁한 버티기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이르면 이번 주 제가 할 예정입니다. 한상혁 방통통신위원장은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면직 절차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처분이 행해진다면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 지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 엄격하게 신분 보장이 되어 있고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며 맞섰고 민주당의 고민정, 윤영찬 의원은 1심조차 나오지 않았고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 진행은 언론 탄압이라며 한 위원장을 비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사실상 마지막 국회 출석으로 변명의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지만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한 위원장은 정해진 임기와 관계없이 즉각 사퇴하는 게 옳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의적인 보도를 한 특정 종편을 퇴출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엄정한 중립을 지키며 방송 통신 발전에 기여해야 할 방통위로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방송과 통신을 장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소속 공무원과 외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지침 없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만무합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해오던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조직적 불법 조작이 드러나고 기소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직까지도 방송 장악 음모를 이어가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인면수심 한상혁 위원장은 낯뜨거운 버티기를 그만 중단하고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